여러분 아시겠지만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십니다. 13장 11절. 자, 10절 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11절 대답에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비밀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34절 보십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 있던 비밀을 드러내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 안 된 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자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확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장에는 비유를 7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을 꺼내서 해석하면 그 내용은 전체가 똑같아야 됩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고 배경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관점이 다른 가운데 말씀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비유 하나를 우리가 정확히 해석한다면 모든 비유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과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질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무엇인가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아시겠지만 첫째 비유는 씨를 뿌리는 비유인 것입니다. 둘째는 씨 뿌리는 이는 인자인데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그 씨 가운데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시는 문제지만 먼저 10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3장 18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10분이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자, 말씀이 뭐라고 해? 천국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씨앗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아멘. 자, 말씀 받는 마음이 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죄악으로 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이 결실되기도 하고 결실 안 되기도 하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 비밀이 알아지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누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십니다. 자, 9절 보십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라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자, 보십니다. 신은 예, 천국의 말씀이요.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예, 천국 씨앗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결실하는가 하면 천국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천국 시작 같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심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천국 씨앗을 받는 말씀 받는 시간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 없을 것입니다. 왜요? 천국을 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 받고 그 말씀이 심겨졌다고 천국이 완성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까지 변화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완성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성령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말씀 받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때까지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면 천국 씨앗이 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천국 결실할 수 있는 씨앗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어떤 의미든 걷기는 원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심을 뿐 아니라 때가 있을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심고 거두겠다면 도둑놈 심포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심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자, 이런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니니까 땅이 딱딱합니다. 그러니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마귀가 역사합니다. 뭘 역사할까요? 우리 가운데 심겨진 천국의 씨앗을 전부 다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답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답니다. 천국 씨앗을 뺏기면 천국이 심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심겨질 수 없으면 결단코 천국은 결실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모든 자에게서 천국의 씨앗을 빼앗아 천국을 결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 받는 누구에게는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 심겨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일어날 때에 새가 와서 모든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새는 마귀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고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받았는데 예배 안 드린 사람과 똑같게 됩니다. 왜요? 마귀가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으실 때 사울을 거셔야 됩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서 말씀 받는 사람에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가 지금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밭이 하나 되어 있는 거, 좋은 밭입니다. 말씀 받을 때 좀비대, 그 끝입니다, 여러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원수마귀가 전부 다 가져가는데, 졸면, 이게 상대가 안 됩니다. 젊은 게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분, 뭐, 이 말이 귀에 안 들리겠지만, 끝입니다, 끝,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천국 말씀 듣는 기회가 예배 시간마다 있을 수 있지만,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거룩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게 말할 때 좋은 분 계십시오. 꼭 한 사람이십니다, 지금. 자, 그러므로, 길가밭은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절대 천국을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봅니다. 자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자 마음이 바위다 말입니다. 마음이 바위입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습니다. 왜요? 말씀 깨닫거든요.
길가밭은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돌밭은 흙 밑에 돌이 많은 거라 바위입니다. 바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기쁨으로 받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는 반드시 배반합니다. 여러분, 돌밭 같은 마음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뿌리를 못 내린다, 뿌리를. 예배 들을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기쁨으로 받습니다. 문제는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 그러면 해가 떠지, 쫙 비치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왜요? 뿌리 못 내립니다. 자, 여러분 아시게 씨앗은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리고 삭슬 틔워야 됩니다. 껍질이 깨지고 삭슬 틔워서 올라올 때, 때가 되면 결실하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받지만 어려움 타고 막 적시로 넘어집니다. 믿음의 증명은 저건 모릅니다. 이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말씀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에 그때 봐야 됩니다. 그때 봐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표가 납니다. 그런데 돌밭은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환난이나 핍박 오기 전에 절대 표가 안 납니다. 이거. 표가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림이 타고 오면 만다고 해. 말씀 버립니다, 여러분. 배반합니다, 배반. 이거는 모르는 거라. 이런 어림이 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어림 주십니다. 네 마음이 어떤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고 싶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지. 그럴 때에 이삭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하나님이 알았대요. 여러분, 이런 테스트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있는지 하나님이 흔들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그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다리가 똑같을 때에 무거운 것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굵게 만들어놔도 한 다리 짧으면 올리면 즉시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적 모든 축복들도 때를 따라서 테스트하십니다. 받을 만한지 어떨 만한지. 그런데 돌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뿌리가 없어가지고 평상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림에 조금만 즉시로 믿음을 배반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뚫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가 많은 거라. 씨앗이 심어졌는데 가시가 씨앗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전부 다 빨아당깁니다. 씨앗이 심겨졌는데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문제 때문에 이생의 염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지에 온갖이 다해서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 많이, 온갖 악한 짓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 보면 우리 마음에 동요되는 거라. 그것이 생명의 말씀, 천국의 씨앗을 결실하게 못하게 만드는 악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이런 것들이 천국 씨앗의 기운을 막아가지고 씨앗이 못 자르게 만듭니다. 결실을 못 한대요. 무엇의 결실을 못 한다고 해? 천국의 결실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고 싶은 분은 천국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전하거든. 다른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갔는데 예수님 그랬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 모른다 하십니다. 불법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는 너 모르겠다고 미리 말씀하셨대요. 왜요? 잘못 심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천국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지옥에
씨앗을 심겨놓고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천국 가는 줄 압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많은 자들이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돌아갑니다. 우리 자 15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보십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야 너희 유전으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씨앗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라 기가십니다. 천국 씨앗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 모른다고 거절 당할 겁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무슨 말입니까? 잘못은 했습니다. 이 천국 씨앗 아닙니다. 근데 천국 씨앗인 줄 알고 속고 왔는 거라. 여러분 여기 잠깐 보면 설교자가 천국 씨앗을 선포하는지 지옥의 씨앗을 선포하는지 이거 두고 봐야 됩니다. 여기다 사업을 걸렸습니다. 담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 잘해도 거기 사람의 지혜고 사람 경험 같으면 누구 하나 천국을 결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천국 씨앗 자체가 심기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천국 씨앗이 하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훈, 사람의 지혜 그걸 받고 있으니까 평생 믿어왔는데 뭐라고 해? 헛되이 믿었답니다. 헛되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좀 잠깐 보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 섬기다가 천국 문 앞에서 이런 평가받고 쫓겨난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익히 짐작하는데 이 상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태반입니다. 태반. 진짜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 하신 천국의 씨앗을 심으면서 천국 결실에 관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거든. 여러분 나중에 말씀 다루겠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강대상에서 이 말씀 사라진 지가 10년 넘었답니다. 여러분.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게 안 가르칩니다. 그럼 뭘 가르칠까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걸 가르치는 거라. 그 정체가 뭡니까? 개가십니다. 지옥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사울을 걸어도 저런 말씀을 전할 때에 천국 씨앗만 전해야 되고 이런 사울을 걸고 여러분이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천국 씨앗이니 지옥의 씨앗인지 구별하시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천국 씨앗을 전파해도 말씀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천국 결실 자체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말씀 받을 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 다루는가 하면 이 말씀 내용 가지고 지금 책을 또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여러분 한번 또 점검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자 8장 보십니다. 43절 봅니다. 어찌하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자 이들 누굽니까? 아시겠지만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유대교에도 축출당하는 위기와 위험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냐? 이것은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왜 못 들을까요? 그 밑에 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왜 말씀 못 깨닫는다고 해? 마귀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이 잘못되었는 거라. 너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뭐라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여러분 누가 받겠습니까? 예수님 그럼 너희는 마귀 새끼라고 말씀하는 거라.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온갖 대가를 세보라고 따라오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다 말씀하십니다. 자, 8장 39절 봅니다. 37절 봅니다.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이 말이 뭡니까? 천국 씨앗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러면 그들은 온갖 위기,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 평가는 너희는 마귀 새끼랍니다. 왜요? 천국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라. 여러분 지금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지 마귀 새끼인지 아세요? 우리가 만약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마다 말씀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마귀 새끼입니다. 왜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을 공간이 없는 거라. 맞으면 아멘 하십니다. 자, 45절 보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믿을까요? 마귀 새끼거든. 그 다음 보십니다.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그냥 심플합니다. 여러분. 말씀 전할 때에 말씀 받습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말씀 못 받지? 간단하면 마귀 새끼랍니다. 마귀 새끼.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 씨앗을 심을 때에 마귀 역사는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빼앗기면 끝입니다. 왜? 천국 자체가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심겨지지가. 그러니 자, 보십니다. 담임 목사는 말씀 전할 때마다 천국 씨앗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천국 씨앗을 마음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 상태마다 다른 거라. 그런데 그럼 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자, 다시 마태복음 13장 돌아갑니다. 14절 보십니다.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어렵습니다. 야, 오래된 사람 습관적으로 이제 몸이 빼있거든. 그러니까 전혀 무리 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력 기도에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한손 내도록 일하고 그 밤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 듣고 못 깨닫고 알지 못할까요?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15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그럼 왜 말씀 못 받을까요? 기억하십니다. 첫째는 마귀 새끼입니다. 그 마귀 새끼인데 그 마귀 새끼 현상이 어떻게 나오는가? 첫째는 마음이 완악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말씀 받는데 보도 들어도 모르는 거라. 여러분 제가 수준 있게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받았는데 반응은 금방 나오는 거라. 여러분 그 반응 보면 그 마음의 상태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가 뭘 심는가 표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 그렇거든요. 순리를 시키면 복이 임하고 영리로 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뭐냐? 잘못된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른가는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멀심 있는가 금방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절대 말씀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이 있다지. 그럼 이사야 보십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십니다. 이사야 6장 보십니다. 이사야가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탄식합니다. 왜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받는 거라. 그럼 뭐랍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가십니다. 하나님 임재가 임하기 위해서는 입술이 부정하면 안 됩니다. 입술이 부정하면 그분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때문에 아니고서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니 서랍천사가 화로에 핀 수선을 가져와가지고 이사야 입에 딱 대고 하는 말이 네 입이 네 죄악이 깨끗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탄식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보십니다. 9절 8절 봅니다.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에서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자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사람 보내며 물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이사야가 하나님 저를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갈 때에 무엇 때문에 보는가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통 소명 받을 때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살리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상한 소명을 받습니다. 밑에 보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으로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만들고 그 귀는 막히게 만들고 그 눈은 감기게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늘 만원 받았을 때 처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이거 망하게 만들어랍니다. 망하게 귀는 막히고 해 눈은 덮이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거라. 마음을 덮어서 그 밑에 보십니다. 염려컨대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이 염려하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두렵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대가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을 것을 하나님이 염려된다고 두렵다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가세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다름질로 달았는데 이제 회복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몇 번씩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 사무엘이 밤에 기도합니다. 사울 왕에서 설하기도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무엘아 내가 사울의 일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냐 왜 기도하냐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 기름 부어 말씀하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이사를 보낼 때는 이 남유다의 영적 상황에 끝이 났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는데 전부 다 눈이 막히고 귀가 덮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 이 말씀 받았을 때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12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라. 전부 다 덮여서 내게 와서 고침과 회복이 안 되도록 만들어놓은 거라. 언제까지냐 물어보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자 대답하실 때 성읍들은 황폐하야 거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전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도시가 파괴되는 거라. 가옥들 집들이 거리에 많은데 그 많은 집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이 땅이 다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빌론으로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지. 그럴 때에 모든 땅이 폐할 때까지 그렇대요. 이건 회복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려 남았을지라도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삼켜가 된답니다. 10분의 9가 다 멸망했습니다. 근데 10분의 1 남았는데 그 남은 것도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라. 그 다음 보십니다. 밤나무 상순의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전부 다 멸망당하는데 거루터기처럼 남은 존재가 있답니다. 뭡니까? 거룩한 씨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남아있을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하고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만큼으로 못 깨닫지. 그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요? 멸망할 때까지 가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천국 씨앗이 심기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국 씨앗이 심겨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멸망할 때까지 간다거든.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빨리 멸망하나 늦게 멸망하나 멸망은 똑같습니다. 왜? 말씀 못 깨닫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마음, 우리가 마음은 본성적인 죄성은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의식을 발동시켜서 주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오기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의식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교회 안 갈게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나올 사람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워가 깨달으면 예배 시간 마음으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그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의식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이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신은 예, 성공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거든. 그런데 그 마음마저 없다면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니다. 그 사람은 예, 성공 갈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도착받은 예, 누가 깨닫기는 하지만 어려움 다가오면 적신 넘어지고 생활이 어렵고 염려가 다가오고 그리고 세상 유혹 절금이 다가오면 즉시로 넘어져서 천국을 결실을 모한다 하거든요. 이렇게 가십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그 10년 가운데 천국이 결실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십니다. 구절 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좀 마귀입니다. 마귀. 악한 자의 마음은 마귀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다고 해? 멸망한 자에게 임하는 거라. 어떻다고 해? 속임과 불의의 불의를 가지고 전부 다 속입니다.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도 임한다 말씀하는 거라. 여러분 은혜 있는 자에게 이런 귀신 역사가 없습니다. 그 왜 귀신 역사가 있다고요? 불의를 좋아합니다. 그러니
불의로 속임 당하면 그에게 악한 자가 임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않아야 구람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 못 받는, 이게 정확히 없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이 진리가 뭐라고 해요? 천국 씨앗입니다. 천국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 10년 가운데 천국이 심겨질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십니다. 이러므로,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이 유혹이 뭡니까? 악한 자에 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가 그거 좋아하거든. 진리보다 불이 좋아합니다. 불을 좋아하니까 불의의 속으로 넘어가는 거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유혹의 영을 역사해서 진리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듭니다. 왜요? 그거 심었거든. 자, 그 다음 봅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입니다. 방법은요, 불이 좋아하면 유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사만한 마음이고 갈급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오늘 주제로 본다면 그 은혜가 뭘까요? 말씀을 깨달아서 천국 씨앗이 우리가 내 심겨지게 만드는 거라. 이런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 싫어합니다. 불이 좋아합니다. 진리 싫어합니다. 그럼요, 이런 사람에게 천국이 심겨지고 결실될 리가 없습니다. 이거 결실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받으시고 이런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리 좋아하는지 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좋아하는지 세상을 좋아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냥 포기하십시오. 못 갑니다. 아까는 예, 마음이 완악해서 지가 못 깨닫지만 진리 좋아하자고 불이 좋아하면 예, 하나님이 유혹의 역사를 만드십니다. 물론 뭐 당장에 그렇지 않지만 계속 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29장 보십니다. 13절 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람 계명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사람 계명 금방 표관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미혹당하지. 그러면 14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여러분, 이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왜요? 이런 밤뒤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계속 되는 거라. 그게 뭐라고 해?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성명이 가리워집니다, 여러분. 그럼 모르는 거라 모르게 됩니다. 자, 9절 보십니다. 너는 놀라고 놀라라. 너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에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수리에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보여주사 너희 눈은 감기 있었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는 덧붙였음이니 머리는 성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 말씀이 너에게는 마치 봉한책이 된답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따르고 불의를 좋아하고 입으로만 존경하고 마음이 한 게 떠나지. 그럼 그런 자에게 하나님 현상이 있습니다. 지혜, 명철을 전부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봉한책 하나도 못 깨닫게 되는 거라. 오늘 주제로 보면 천국 씨앗이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잠들게 한 신을 보냅니다. 이것도 유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잠들게 하는 신을 보내는 거라. 그럼 말씀 봐도 모르고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은 천국과 지옥을
살을 긁어 드러낼 말씀이거든. 아까 말씀했지, 비유는 예, 창세전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드러낼 통로입니다. 정확히 해석되는 거라. 모든 이단들도 이거 장난칩니다. 이거 장난칩니다. 그래서 이거 바르게 보면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하십니다. 말씀 받을 때에 잘 받으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두 번 졸은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졸면 전부 씨앗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천국 씨앗인 말씀이 심기어 가야 될 거라.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올 때 그 말씀, 받은 말씀을 진짜 뿌리 내리시도록 실습하시고, 그래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천국 씨앗이 심겨지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만들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돌아갑니다. 자, 15절 보십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10분의 비를 통해서 천국 결실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라고?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이를 아시겠지만 이 오해비 때 다르겠습니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냥. 그게 신앙 출발이 안 되는 거라. 마음보다 더 더럽고 부패되고 마음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마음에서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면 천국 시작 자체는 안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조건입니다. 조건. 그냥 말씀, 아까 말씀했지만 악을 좋아하든지 불이 좋아하든지 입으로는 존경하지만 마음이 멀리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라. 말씀이 깨달아지면 순종합니다. 순종하다 얼음 타고지 그때 넘어진 것이 돌짝밭이요 가시들기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거라. 기가 다 천국은 인내로 결실합니다. 다시 봅니다. 15절 시작. 천국은 인내를 결실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이 땅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인내 없으면 천국 결실 못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24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이 두 번째 비유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천국은 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겁니다. 제밭 어딥니까? 하나님의 소유의 밭입니다. 이 밭이 어딜까요? 교회요? 우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리는 거라. 좋은 씨를 뿌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가라지가 같이 있는 거라. 여러분 가라지 알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라지는 밑에 딱 붙어가지고 알곡을 감싸고 있습니다. 영양분 다 빨아먹는 거라. 가라지 죽이면 알곡 죽습니다. 손을 못 대는 거라. 그러니 종들이 주인님 저 가라지 제가 갈 거예요. 아니다. 알곡 다친다. 나라. 추수할 때까지 두어라 합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뿌리신 좋은 씨앗이 있고요. 원수 마귀가 뿌렸던 가라지가 공존하는 거라. 이거 말씀했지?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 후손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은 예, 사람이지만 그게 애비는 마귀입니다. 뱀의 후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공존하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랄 때 마지막에 자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그러면 교회 가운데에 가라지 같이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을 수 없는 거라고 알곡을 다치거든. 그 밑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자랍니다. 가르치도 같이 자랍니다.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다. 가라지는 예, 지역불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 37절을 봅니다. 대답을 가르치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사여. 자, 아까는 보십니다. 씨 뿌린 비유에서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결실하는데 여기서 수준이 다릅니다. 누가 뿌린다고요? 인자 예수님이 뿌리십니다.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시는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다른 말로 이 뱀의 자수입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이 사는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교회 가운데 가라지 많습니다. 그 인간은 예, 지옥갈 팔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요? 마음 상태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음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를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니 영혼이 슬피며 이를 갈매십니다. 자, 보십니다. 말씀 받는 알곡이 있는데 말씀 받지 않는 원수 마귀가 심어놨던 가라지도 있다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말씀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8절 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그럼 봅니다. 씨를 뿌리지. 그럼 씨가 뿌리를 받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이 씨앗으로 바뀝니다. 교회에 있는 좋은 씨앗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자, 출발은 예, 말씀 받을 때 받은 말씀으로 옥토같이 될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사람이 임하느냐, 그 사람이 좋은 씨가 되는 거라. 그런데 교회는 말씀 받아서 거룩하게 된 천국 들어가게 될 좋은 씨앗이 있는가 하면 나쁜 씨앗도 있답니다. 왜 나쁜 씨앗 될까요? 그건 마귀 새끼거든. 왜요? 하나님 말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알곡도 가르치도 같이 자라지만 때가 되면 그동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삶의 일을 보면 아십니다. 마귀 새끼는 뭐랍니까? 모든 사람 발을 걸어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법이 뭡니까? 진리 외에 천국 씨앗인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 법칙, 세상 논리, 세상 지식을 다 따라가거든요. 그 전부 다 가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지. 예수님 자체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말씀 받는 것은 예수님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씨앗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거두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밀로 오셨는 거라. 예수님은 하늘의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파하지만 말씀을 가르쳐 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존재 자체가 씨앗이라 말씀하시는 거라. 그분이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씨앗 되셨는데 그분이 좋은 씨앗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원칙입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지 그럼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며
그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런 예외 같습니다, 이거. 그럼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씨앗을 오셨는데 씨앗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미련이 죽었는데 죽고 나니까 많은 일면이 맺는 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 그분이 죽어서 만들었던 많은 미련을 요구합니다. 그 때문에 오셨습니다. 많은 미련이 누구라고 해? 좋은 씨앗인 거라. 좋은 씨앗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전도동 말씀 전하지. 그럼 그 말씀이 기억하십니다. 대학 교수가 강의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강의하듯이 이게 이론인지 아니면 생명인지를 봐야 되는 거라. 우리가 하늘 말씀 알고 들은 풍을 있어가지고 그 말씀 막 없애는 걸 이야기하지. 그건 이론입니다. 생명이 아닌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미라에서 죽었다가 많은 씨앗을 맺은 것처럼 좋은 씨앗이 된 사람은 그게 말이 아닙니다. 그거. 왜요? 자기가 죽었거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자기에게 빼있는 거라. 여러분 도자기를 꼽습니다. 도자기를 꼽을 때 글을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불에 안 끄면 그거 지워지고 그냥 손만 대고 다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에 끄어놓으면 이게 어떤 방불에도 안에 있는 그림 문이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거라. 연단을 받으면 불이 굽힙니다. 불이 굽히면 그 진리 말씀이 내게 박히는 거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말씀 전한다고 머리 좋고 총명한 사람이 신앙에 유익하겠습니까? 조금 둔한 사람이 유익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이빨로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왜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게 불로 연단해서 내가 말씀하되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이듯이 많은 미랄을 만들었듯이 하나님 미랄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라. 내가 말씀입니다. 왜요? 그렇게 변화되어 왔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 말은 절대 이론이 아니면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말은.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은 생명이 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복하게 살린다 그러지. 왜요? 생명이다 생명. 그러면 10분의 비를 통해서 천국 씨앗이 심겨져서 천국 씨앗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켰거든. 지킬 수 있는 방법, 노하우, 그 다음 영적 통찰력 다 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에 그 초보 설교사들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꼭 남의 옷을 입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경륜 있는 설교사는 그 말씀이 생활 속에 이미 경험하고 연단돼가지고 그 말씀을 실제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거라. 이게 뭔 상관인지 말씀이 내게 얼마나 역사했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10분의 비유지만 둘째 비유는 우리 자체가 좋은 씨가 됩니다. 다시 봅니다. 지금 요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하거든요. 그런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말씀받지만 여기서 좋은 씨는 말씀으로 순종해가는 좋은 씨앗인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말씀도 전하지만 그분이 하늘의 씨앗 되기 좋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 대해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 맺습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원리가 뭡니까?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 말아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입으로 전하되
내 삶이 좋은 씨앗이 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좋은 씨앗에서 좋은 열매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나쁜 열매면 절대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 거두는 열매가 나를 증명합니다. 내가 심은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내 씨앗이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그것이 나쁜 열매가 절대 좋은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좋은 씨앗이 되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심은 모든 것 전부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뭘요 갑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좋은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데 자, 우리 교회는 늘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내가 진짜 천국의 아들인 좋은 씨앗이라고 자부할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명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법칙은 죽는 겁니다.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10년 가운데서 여러분의 천국을 결실해 간다면 이제는 여러분 자체가 좋은 씨앗이 됩니다. 그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몸에 있는 씨앗이 죽어 삭타문에 많은 일이 나옵니다. 다시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자, 2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러 죽어야 됩니다. 그럼 자, 보시면 이 죽는 거는 나의 천국 결실을 위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 뜻을 받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으면 일 뭐합니다. 왜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라. 자, 모든 사역자들은 이게 뭐 주의 종이나 평등 관계없습니다. 주님 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격이 뭡니까? 좋은 씨가 되어야 되는 거라. 그래 좋은 열매 맺지. 절대 좋은 씨가 아닌데 주의 사역은 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입만 벌려 전하고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거든요. 입으로 전하시면 열매 맺는 방법은 죽어야 한다. 자, 25절 보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분 아멘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분 아멘하십니다. 그래서 방금 나왔습니다. 자기 생명 미워하지 않지 그 사람이 영생 얻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죽어야 열매를 맺는 거라. 이거는 여러분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하늘 밀어 오셔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미련을 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라.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안 죽거라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했지. 죽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 가면 해같이 빛납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당신의 그 성김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부 하늘 가면 해같이 빛나게 되는 거라. 그게 뭘 의미한다고 해? 결국 내가 좋은 씨앗이 되는 것이고 좋은 씨앗으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맺는, 그 씨앗이 죽을 때 좋은 열매 맺는, 이것 하나님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은 특정한 한 그룹을 원합니다. 그 그룹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갔다가 하나님 미래를 되어 천국의 씨앗, 좋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미랄 때요, 그가 죽을 때에 열매 맺는 좋은 열매들, 그 열매들은 전부 천국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생 복락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심플하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제가 좀 장황해서 설명해서 간단합니다. 그런데 천국을 심고 있는지 어떤지
지옥을 심겄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왜 안 볼까요? 야, 이게 골때립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지옥에 가려면 이걸 모르는 거라. 요한 1서 2장 보십니다. 2장 9절 봅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체를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다지 속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가해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것을 모릅니다. 왜요? 어둠이 덮어버렸거든. 자, 저 보십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형제를 이제 한 명 미워하면 어둠이 덮습니다. 그러면 지는 빛 가운데 있다는데 사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 계속 어둠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지만 빛 가운데 있다고 예수 믿게도 지만 주장하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모릅니다. 왜요? 어둠이 덮었거든. 여러분이 이 가운데 들어가면 모릅니다.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어둠 가운데 갈 곳을 모릅니다. 왜요? 어둠이 덮었거든. 근데 본인 깨달을 거야. 모르는 거라. 이게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우리 숨이 쉴 때 뿐입니다. 끝나면 예, 다 끝납니다.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감췄던 비밀들을 비로 풀어낼 때에 그 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성경은 예,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법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은 의문에 속한 말씀은 말씀이 우리는 얘기합니다. 부모 공개합니다. 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신약은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생명력을 공급하십니다.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 어기는 것과 신약에서 말씀 어기는 것과 상황이 다릅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거든요. 그 생명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든 모든 요구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자로 만듭니다. 말씀 깨달았습니까? 우리가 좋은 씨앗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썩으실 때, 우리가 죽을 때 많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